저는요 엑소 좀 그 컨퍼런스 같은 게 있어서 소수의 의사들 대상으로 지금 엑소좀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오늘 하거든요. 한 10분 정도 모이는 걸로 있습니다. 그거 오늘 케이스 사례 공유하러 가요. 제가 이제 치료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공유하고 정보를 서로 나누고 어떤 또 좋은 치료가 있을까 이런 거를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엑소좀은 최근에 좀 핫하죠? 스킨 부스터로 많이 쓰고 있어요. 스킨 부스터는 이제 얼굴 우리 뭐 미백, 리프팅 얼굴에 받으면 피부톤도 되게 좋아지고 해서 피부과에서 되게 핫한데 저희 이제 탈모 치료 쪽에도 이게 효과가 있다는 이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도 이거는 실험을 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엑소좀 성분도 최근에 많이 탈모 치료에 쓰고 있습니다. 탈모 치료 쪽에서는 저희가 가장 많이 치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험을 조금 발표해 줬으면 요청이 들어와서 갖고 있어요. 지금 신사동 쪽으로 지금 수술이 막 끝나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7시 반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 8시에 시작이에요. 막히지만 않으면 금방 갈 수 있겠죠? 금방 갈 수 있겠지요. 경험을 공유해 준 분이 제 대학교 선배님 최우성 원장님이라고 진료팀이라는 동아리 같이 했었거든요. 대학생 때. 그 진료팀이 뭐냐면 딴 얘기인데 봉사 단체예요. 그 무의촌이나 이제 의료 시설이 열악한 곳에 가서 우리 방학 때 의대생하고 간호대생이 모여서 봉사하는 서클인데 저희 때 저는 이제 사랑이 꽃피는 나무라는 드라마가 제 초등학교 때 있었고 종합병원이라는 드라마가 제가 고등학교 때 나와서 직업을 결정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좀 준 드라마거든요. 유치하지만 그래서 특히 사랑이 꽃피는 나무는 항상 의대생들이 봉사 활동을 하곤 했는데. 의과대학은 6년으로 구성되잖아요. 예과가 처음에 2년이 있고 4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봉사단체는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쌓여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본과생부터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3학년이 돼야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1학년 겨울에 찾아갔어요. 이게 알고는 있었는데 저는 하고 싶다 봉사를 하고 싶다고 찾아가서 최초로 예과생이 봉사단체 저희가 의간 연합 진료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최초로 예과생이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거기서 알게 된 분이 이제 최우성 원장님인데 오늘도 선생님 나오실 거예요. 만나러 갑니다. 이거는 목표는 저희는 옛날에는 이러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든지 다시 구매든지 이렇게 되었는데 이 안에 있는 네, 발표 끝났고요. 2시간 정도 토의하고 그리고 오는 길입니다. 지금은 이제 9시 50분 거의 2시간 정도 했죠. 좋았어요. 되게 경험 공유하고 두피 흉터라든가 이런 데 접목하는 거 그리고 또 엑소좀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엑소좀이 어떻게 어떤 것이 어떻게 적용됐을 때 가장 좋은지에 대한 또 의논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이런 자리 같은 게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소규모 모임이라도 디스커션하고 이런 기회에 대해서 되게 좋았어요. 다음에도 또 발표하는 자리 있었으면 좋겠네요.